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반값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전원주택은 대구와 구미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작은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현황으로 전원주택은 총 4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2가구가 경매로 진행 중인데, 그중 먼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값 물건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4억 8천만원에서 현재 2회유찰되어 최저가 2억 3천만원가량에 오는 7월 19일 기일이 잡혀있고, 2019년식의 전원주택으로 현장 확인 및 내부 사진을 확인해보니 상당히 깔끔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물건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조사된 임차인과 전입자는 없는 물건으로, 낙찰 후 잔금과 동시에 바로 거주도 가능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동명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03자락에 위치한 만큼 대구분들의 전원주택 수요가 많고 실제 전원주택 공급도 꾸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죠. 전체적인 입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동명면 전원주택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좌측 위쪽으로 해서는 구미가 차량 한 35분 거리, 그리고 아래쪽 대구 같은 경우도 차량 30분에서 한 35분이면 도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바로 옆쪽으로 803이 있습니다. 803이 있기 때문에 대구분들의 전원주택 수요가 상당히 꾸준한 그런 동명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번호 2022 타경 118,340, 소지지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은리 189-4 외1필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 토지 면적은 143.08평, 건물 면적은 42.96평이고 감정가가 4억 8천 36,48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저가는 현재 2회 유찰되어 49%, 2억 3,521만 8천원이고 3차 매각기일은 23년 7월 19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남은리 189-4가 주택이 있는 필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123.42평입니다. 감정가가 2억 4,520만 8천으로 잡혀 있고, 토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 남은리 189-7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9.66평이고 감정가는 721만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물은 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이 24.28평, 그리고 2층이 15.5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승인은 2019년 8월 12일이고 제시외로 해서 다용도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보일러실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나와있지 않고,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경매정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증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토지 2번입니다. 토지 2번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실제 주택 필지 바로 앞쪽으로 한 19.66평, 한 20평 가량 바로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이 농지증이 필요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명면사무소에 미리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세 파악 전에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주택 전면 모습입니다. 전면 모습이고, 여기가 튀어나온 곳이 거실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뒤쪽으로 해서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거실, 현관, 그리고 여기가 1층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여기도 테라스가 있고 뒤쪽 후면 부분에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 중앙에 화장실이 한 개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다락방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 사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후면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 다용도실이라 보시면 되겠고, 2층은 방이 두 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베란다가 양쪽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은 건물 뒤편 쪽 화장실 창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1층과 2층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1층이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다락방이 배치가 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토지가 123평, 연면적 40평, 2019년식 2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생산관리지역인데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토지 2번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토지가 20평 답으로 이루어진 그런 토지인데 실제 현장 확인을 해보시면 경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뒤에 토지 주분 진입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농사라든지 무슨 다른 용도로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실제 현장 확인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이 부분은 자세하게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적도가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화면상 위성사진으로 봐도 이 뒤쪽 토지 주변의 진입로로 활용 중인 토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단가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시세 같은 경우는 당 한 120에서 180만원까지도 가는 그런 동명면 전원주택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실제로 189만원, 180만원 전원주택지는 한 2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되는 그런 토지 시세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 현장 위성사진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여기 이쪽 부분이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고 오늘 물건이 있는 부분은 지대가 아무래도 조금 낮은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180, 뭐 20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한 120에서 150 사이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토지 시세가 그렇게 보여지는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집이 대지 80평에 연면적 32평 2018년식입니다. 3억 1500만원 그리고 대지가 95평 연면적 24평 2014년식 1층 단층주택이 2억 8400만원 그리고 대지가 127평 연면적 23평 2016년식 단층 전원주택이 4억 4100만원에 거래가 되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도 실제 앞전에 한 올 초에 좀 급매식으로 해서 매매를 시도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4억에서 뭐 4억 7천까지도 블로그 포스팅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인데 그리고 실내 내부 사진도 블로그 포스팅에 어느 분이 이제 해놓으신 걸 봤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부동산의 동명면 전원주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 포스팅된 내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개 매물로 4억 원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 보여지고 4억 원에서 뭐 조금 조정을 해서 한 3억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올 초였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되면서 실제 매매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2차 최저 매각가 3억 3,600만원 가량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억 중반 이 정도에는 낙찰은 어려울 것 같고 2억 후반에서 3억 극초반 정도의 낙찰가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번 전원주택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